이런 문제가 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런 노트 과정들이 다른 청소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래요. 우리 아들 하나를 만족하고. 이거를 이제 소스를 들었어. 그래서 컨택을 한 거야. 컨택을 했는데 그래서 호텔로 가서 호텔에서 그 사람이 마약범이 한 잔 같이 하자고. 근데 아, 난 안 한다 그랬어. 그러면 계약은 없는 걸로 하자. 그러면 그 사람을 잡으면 돼. 근데 사람은 잡지만 마약 100g은 날아가는 거야. 그래서 그럼 좋다 했어. 그리고 그 사람 잡고 마약 100g도 이제 회수했어. 회수했는데 회수했는데 이 친구가 한 번 딱 마약을 했는데 마약 중독이 돼버렸어.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5번을 갔다 와. 그래도 해결을 못해. 지금도 보호감호소에 있어. 경찰관이 지금 그런 상태. 그래서 마약은 급해요. 하루에도 빨리 단 한 명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번지는 걸 막아야 돼.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라도 크니까 천천히 번지. 우리는 좁아. 지금 100만 명이에요. 대전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충격돼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마약 예방 운동본부 만들어 지금 시작해서 각 교회에다 지금 공문 바라고 있어요. 왜? 교회라고 안 뚫히냐? 아니, 교회는요 일반 학교는 뚫혀도 학교 애들 보내. 교회는 하나만 뚫히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돼. 그 교회 마약해? 그러면 거기 가면 안 돼. 이렇게 되는 거라. 그래서 교회들에서 초청해가지고 마약을 시켜야 돼요. 이게 바로 뭐냐? 언어 백신을 주는 거야. 네, 갑시다. 여기 식사. 네. 어디 갑시다.